안녕하세요. 프로골프 배지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면서요, 많은 레슨도 받을 거고, 또 많은, 이제 뭐 책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들을 보면서 골프를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교정을 잘 했고, 골프가 잘 맞다가도 갑자기 또 어느 날 내가 전혀 또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보면 꼭 우리가 해야 할, 골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골프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골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동작과 그리고 꼭 우리가 지켜야 할 동작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절대 우리가 해야 될 동작은 제가 생각하는 자, 이것만 있으면 일단은 원하는 데까지는 골프 칠수 있어요. 선수로 할게 아니라면 뭐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연습량이나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골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동작은요. 바로 골프는요. 자, 이렇게 가만히 선 상태에서 이 헤드를 이렇게 들었다가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길이와 클럽의 생김새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클럽이 이렇게 헤드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막대기. 자, 여기에 그냥 추가 달린 거라면 그냥 가만히 서서 얘를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이 클럽을 돌리기만 해도 이 공을 쳐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드라이버나 뭐 골프채 같은 경우에는 다 오른쪽에 무게중심. 그러니 이 막대기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달린 게 있다는 거예요, 우측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클럽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헤드가 이렇게 바로 들었다가 치게 되면 힘을 실을 수가 없고요. 이 헤드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헤드가 우측으로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내려와야만 이 클럽을 다룰 수가 있고, 그리고 힘을 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반드시 골프는 내 몸에 이 클럽을 휘두를 수 있는 이 회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만약 여기서 회전이 필요한데, 뭐 제자리에서 그립을 잡고 서서 우리가 백스윙 뭐 어깨를 회전하고 뭐 몸을 회전하고 이 부분이 아, 내가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고 잘안 돼라는 골퍼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똑바로 자세를 잡고 치자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회전을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공을 칠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 그 부분이 안 되면 우측 다리를 이렇게 빼서라도 우측의 공간을 내가 이 클럽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 뭐 이런 부분은 어드레스 뭐 백스윙 이런 게 아니라 이 클럽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하고 목표적으로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고 클럽을 접어 올리는 이유는 이 헤드를 임팩트 때 이렇게 힘을 쓰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백스윙 때 내가 이 회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 회전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다리를 우측의 다리를 살짝 뒤쪽으로 이렇게 좀 물러나서라도 이 회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 클럽을 다루기가 쉽고 이 클럽을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렇게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드레스 때이 왼쪽 팔이 반드시 우측을 살짝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으로 해야 해요. 제가 설명드리는 느낌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똑바로 선 어드레스가 아닌 항상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앞으로 정면을 향하는 느낌이 아닌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가 몸을 이렇게 싹 이렇게 돌리기 가장 좀 최적화된 앞을 바라보기보다 살짝 나는 우측으로 돌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진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어드레스만으로도 자, 이렇게 똑바로 선 상태면 백스윙이 좀 불편할 거고 여기서 회전을 하는 게 뭔가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백스윙과 어드레스를 했을 때 살짝 우측으로 내가 돌아줄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자, 여기서 이렇게 어드레스가 되면 살짝 왼쪽 팔꿈치가 우측에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백스윙이 한결 쉬워질 거예요, 회전이. 아, 우측이 살짝 이렇게 물러나 있고 우측으로 돌 거야 라는 어드레스만으로도 우측으로 회전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그래야만 린 회전, 그리고 나서 이 헤드를 되돌리기 위해 제자리, 회전, 제자리 느낌으로 골프를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결 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측으로 회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드레스가 오른쪽, 앞쪽으로 우리가 걸어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우측으로 돌 것만 같은 어드레스를 취해야 된다라는 걸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 제가 가장 골프에서 일단은 이동작이 돼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이제 교정을 잘 했어요. 스윙 교정이 잘 돼서, 아, 이제 골프가 잘 맞아요. 라고 해서, 이제 패드도 가시고, 그러시다가 꼭한 달에서 두 달이 되면, 아, 골프가 전혀 공이 맞지도 않아요. 전에 굉장히 좋았던 감을 잃어버렸어요 하면서 꼭 다시 와서는 망가져서 다시 뵙게 되거든요. 제가 그때는요, 거의 10분 중에 9분이 어드레스 때부터 이렇게 반대 왼쪽으로 돌 것만 같은 어드레스로 바뀌어 계세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뭐 페이드를 가거나 우리가 뭐 연습량이 적고 자꾸 공을 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로 치는 게또 익숙할 수 있어요. 일반 골퍼분들은요. 이 왼쪽으로 돌것 같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오신 상태가 되면 이미 백스윙은 이 순서가 이미 막혀 있으니까 백스윙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스윙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안 가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몸을 이렇게 돌려볼까? 혹은 손을 돌릴까?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운스윙조차도 이렇게 덮어치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져서 또 다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망가지게 되면 다시 이내 실력을 전에 잘 됐던 그 느낌을 찾아오기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해야 될건이 결국에는 이 공을 우리는 회전을 해서 헤드를 되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회전이 돼야만 내 몸이 목표 방향 쪽을 향해 있고요. 그래야만 다운스윙을 올때 왼쪽 하체가 이렇게 버팅기는 느낌이 나면서 헤드를 되돌리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드레스 했을 때이 왼쪽 우측으로 내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야 라는 어드레스, 그리고 여기서 회전을 할 거야 라는 생각과 목표 방향으로 확실히 회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클럽을 되돌리는 길을 올바르게 찾을 수가 있고, 왼쪽을 보면 이러한 형태로 공이 전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